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주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인주가 다 어떻게 다르게 찍혔는지 그다음에 도장의 모양이 틀리다라고 하는데 도장의 모양은 다 틀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인주가 묻어있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정확하게 이거를 마치 스캔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부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렇죠. 다 알잖아. 우리가 다 입증했잖아요. 네. 몇도 정도로 아주경제에서 다 입증을 한 내용인데 몇도 정도로 기울여 찍으면 사진이 그렇게 왜곡된다는 것까지도 거의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그다음에 글쎄 저희가 저기 도장이 다르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변호인의 얘기를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예. 단지 그냥 그냥 그 검사의 얘기만 그냥 듣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이 이미 나 있었다고 볼 수밖에 결론이 없죠. 거의 다 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재판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벌어졌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방의 결과 글쎄 뭐 끝까지 아마 권성수 판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제일 추측입니다만 끝까지 권력형 비리로 만들고 싶었겠죠. 아마 권성수 부장판사와 임정엽 부장판사가 한 편을 먹었을 거고 그렇죠. 예, 김선희 부장판사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가능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저는 그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대법원에 가야지 결국에 풀리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대법원에 가야 결국 가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결국 원래 우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윤진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게 법정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징역형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차명 거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인정이 됐었습니다만 예. 예,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집행유예일 거라서 그러니까 집유 정도. 예, 예 근데 이거를 실형을 선고를 한 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례적인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검찰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준 감안한 판결이었다라고 예.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나는 검찰 편을 들어줄래? 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검찰이 상당히 지금 현재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검찰을 두둔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준 셈이 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글쎄 뭐 재밌는 뭐 이게 뭐 맞는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고는 기각이 나오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정경심 교수를 희생양 삼아서 윤석열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판사들은 개개인들이 독립된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런데 뭐 자기들끼리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닌데 대충 그러니까 무언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기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재판을 저는 이렇게 확실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는 철저히 배격된 재판이다. 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됐던 건 신문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정치의 고관여층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신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거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선택을 사법부가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저희들과 같은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랬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현장 철수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는 그런 심정인데요. 지금 흥분하고 화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이런 기울어져 있는 환경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투쟁들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 그 지금이라도 뭔가 의회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좀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아, 그러니까요. 예. 국회에서 지금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있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저기 지난번 그 가처분 그 신청 인용 결정문 살펴보면은 예. 국회가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한 게 그 검찰총장인데 예. 그런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단칼에 자르는 게 과연 올바르냐 뭐 이런 예.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건 달리 말하자면 국회가 여기에 관여를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준만 봐도 네. 충분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네. 제가 뭐 어제 계속해서 그 징계 의결서를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거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징계 의결서 본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부분과 생각을 할 때 예. 이제는 국회가 좀 나서야 될지 않냐. 뭐 이수진 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국회가 예. 나서야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